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고치기 위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문화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국가사회 정보문화 조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건데요.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영상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인식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과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은 혁신적으로 발달했지만 그에 비해 인터넷 문화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켜 건전한 정보문화 향상에 기여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장애인복지관 원장 박춘선 세꾼다 수녀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복지관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결실이라며 함께 고생하며 봉사해준 직원들과 은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했던 분들도 많이 기억이 되면서 특별히 뭐 만화 제작이라든지 DVD라든지 또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 기쁨을 또 모든 그동안의 직원들과 또 함께 했던 분들, 그다음에 은인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친구 까치, 우리 사이가 짱이야, 장애 예방할 수 있어요 등 꾸준히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배포해 왔습니다. 1982년 설립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은 재단법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